5장 공략주 전략 저희가 세워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네. 종목은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트럼프 외 밸류체인의 제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D 현대 인프라 코어입니다. 자, 2분기 실적 별로 좋지 않은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과 외국인의 오늘 쌍끌이 매수를 통해가지고 어제 개파락이 양봉, 오늘도 개파락이 양봉을 통해가지고 이동평균선을 모두 다 수렴과 변곡점 캔들을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우크라이나의 과거에 우크라이나 쪽의 중장비 이 전체적인 이 시장 점유율에서 제일 큰 쪽이 HD 현대 인프라코, HD 현대 건설 기계 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 제일 먼저 휴전을 시킬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이제 작년이었죠. 재작년이었나요? 2022년 11월과 12월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방한한 적 있죠. 우크라이나 의원과 그리고 내각 의원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현대 다 찾아가 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HD 현대 건설 기계와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우크라이나 재건의 최대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여러분들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목표가는요. 자, 11,000원이고요. 자, 손절가는 8,5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우리 그 캐스트님이 지금 바깥에서 좀 이야기했던 종목이었습니다. JLK를 여러분 두 번째 종목으로 좀 볼 수 있는데 JLK는 밸류상으로 보다도 기술적으로 먼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음봉과 양봉의 전체적인 바디 길이를 볼 수 있겠죠. 음봉이 나올 때는 단봉이고요. 양봉이 나올 때는 장대 양봉의 20%짜리의 이 거래량이 실리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점을 통과하려면 장대 양봉이 출현해야 되는데 장대 양봉 양봉은 장대 양봉, 음봉은 단봉으로 나와야지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현재 변곡점 자리를 만들고 있는 JLK는 특히나 이제 내지랑 관련해서 미 시장의 AI 의료 시장의 진출률의 기대감이 제일 큰 대한민국의 AI 관련 최고의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종합 점수 71점입니다. 자, 목표가 손절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요 18,000. 자, 목표가는 22,000원에 손절. 13,0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종목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은 바이오다인입니다. 자, 여러분들 바이오다인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다인입니다. 자, 바이오다인은 내용들은 누구나 뉴스를 기사를 통해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세계 1인 체외 진단 기업의 로슈의 독점 판매 계약을 통해 가지고 올해가 아니라 내년부터 이 로열티 마일스톤이 좀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리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이 아니라 내일 아침 8시 30분 유튜브 이데일리 스핀, 이데일리 온 스핀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가격 전략뿐만 아니라 매매 전략까지도 바이오다인을 펼쳐놓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요즘 오전장 너무 힘드시죠? 저와 함께 여러분들 힘든 장을 오늘 재방송 보십시오. 재방송 보시면 화끈하게 오늘 또 수익 올려놨습니다. 그거와 함께 힘든 장을 혼자 하지 마시고요. 저랑 함께 한 시간을 한번 시장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제가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장 공략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정우영 이데일리 오은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